왜 손만 남아요? 생얼이에요. 생얼이어서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 뭐 빨리 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뭐 정상 분만 내시기 37주가 됐기 때문에 낳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직 메리는 턱 튀어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막 태어나면은 출산 준비물을 부랴부랴 싸서 갈 시간이 없죠. 저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미리 출산 준비물을 싸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 가이드가. 조리원에서 쓸수 있는 것들, 그래서 캐리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캐리어 열어주세요. 다 쌌어요? 이대로 그냥 가면 되는, 제가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애기 뽕 나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넣고? 네. 자, 몇 개, 뭐가 빠졌는데? 영양제랑. 거기서 먹을 영양제랑 네. 또 뭐가 있지? 드라이기. 드라이기 없어요? 조리원에? 모르겠어, 혹시 몰라서. 그때 가서 물어보면 되지, 뭐. 네, 그것만 챙기면 될것 같은데, 다른 아, 그럼 거는 다 뭐. 챙긴 거네. 네. 네, 그러면 한번 뭐 먹어야 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이쪽부터 볼까요? 네.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샴푸 린스 혹시 없을까봐. 아, 다 있다? 여기 돈을 몇 백을 냈는데. 자,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모유 저장팩. 혹시 모유 나오면 혹시 모였나 보다. 모유 이렇게 자신이 없지요? 나오면 쓰려고 샀어요. 네. 이거 메리 양말 매일 양말. 사진 찍어주려고. 네. 이거는 그냥 화장품? 네. 물티슈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오빠가 갖고 오면 될것 같아서 우선 휴대용으로 샀고, 네. 이건 그냥 뭐다 화장품이고, 이거는 회원부 스프레이라고 해서 네. 뭐 상처 있을 때 뿌리면 좋다 통증 그래서. 완화?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샘플로 받았던 것들인데 네. 손목 패드. 아, 패드. 여기 아까짜 홈포에서 받은 건가? 아니요, 그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각을, 네. 물통도 필요하대요. 네. 그래서 챙겼고, 이거 튼살 크림 네. 혹시 보조 배터리 필요할지 몰라서 네. 챙겼고, 이거는 애기 성장 카드, 애기 옆에 놓고 아, 사진 찍는, 사진 찍는 거? 찍을 때 혹시나 해서. 네. 그리고 이건 디데이 달력이고, 네. 이것도 선물 패드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 이 정도. 이미 일본 글씨로 보이는 건데, 이거는 일본과의 그 문제가 있기 전에 준비를 했던 거죠. 지금은 이런 쪽파리들 거 저희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네, 써버리려고 그냥 네. 넣었어요. 불태워버려, 빨리 쓰고. 쪽파리 놈들. 네, 일단 그리고 반대쪽 보여주세요. 이거는 겉싸개. 애기 네. 다 하고 갈 때, 네. 애기 낳고 애기 들고 갈 때, 데리고 네. 갈때 쓰는 거고. 이거는 가제 수건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샘플로 받아가지고 네. 가제 손수건, 일회용 가제 이거 그 손수건. 조리원에서 다 준댔는데? 안 줘요? 가지 선수가 안 줘? 네, 아, 다안 준, 줘야 돼. 이것도 샘플 받은 거 있어서 그냥 넣었고, 뭔데? 이것도 모유 저장팩이랑 뭐 아, 그런 거. 이건 애기 쓸 속삭에, 혹시 몰라서 두개 네. 챙겼고, 이거는 뭐 속옷 누구 속옷? 제 거예요. 네. 하고 여기는 이거 애기 손싸개랑 아기 모자. 애기 손 이렇게 긁히니까 손싸개랑 애기 모자랑 딸꾹질할 때 쓰라고 챙겼고, 가제 수건 이거 6개, 5개, 11개 정도 챙겼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산모 전용 패드라고 했는데 샘플 있어서 그냥 챙겼고, 이거는 헤어밴드랑 뭐 립글로즈 머리끈 이 정도. 이거 베네 저고리 혹시 몰라서 세벌 챙겼고, 이거는 거기서 이불, 그냥 레깅스나 양말, 양말은 꼭 필수라고 해서 맨 양말 한 4개 정도 챙겼고, 레깅스 챙겼고, 이것도 샘플 있는 거다 넣었고, 이거는 이제 손목 보호대, 발목 보호대요.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네요. 저도 안 나와봐서. 뭐 조리원 갔다 온 사람들이 써놓은 글 같은 거이 정도면은 충분한가요? 준비물이? 네, 그랬던 것 예, 같아요. 충분한 거 같네. 이제 살 건데 뭐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잘 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출산 힘내시기 바라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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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메리와의 대화, 곧 만날 메리와 아빠의 대화 시간이 있겠습니다. 태동으로 한번 메리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야, 메리가 여기 있습니다. 메리 이렇게 쓱쓱 어디냐? 머리니? 자, 메리 꿀렁거리는 거 보겠습니다. 메리야, 아빠 만날 준비 됐니? 됐으면 움직여봐.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야, 메리야, 예정일보다 빨리 나올 거니 늦게 나올 거니? 빨리 나올 거면은 꼼틀 해봐. 자, 그 아빠 말 씻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혼날 수가 있어. 알았지? 자, 다시 얘기할게. 자, 그러면은 뽕 나올 거니 아니면은 엄청 진통 오래 해서 고생시킬 거니? 자, 진통 엄청 심하게 해서 고생시킬 거면 움직여봐.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뻥 나올 거구나. 근데 태동 안 하니? 조용히 있어볼게. 한번 움직여봐. 기다릴게. 그럼 옆으로 돌아볼래? 자, 옆으로 돌았어. 좀 편한 자세가 됐으면 움직여봐. 자, 움직여봐. 하이퍼랩스로 해야 되니 이거? 좀 움직일 때 다시 얘기해 보자. 좀 끊어가자, 메리노마. 오래 기다렸다, 메리야. 움직임을 보여라. 메리야, 오늘 네 거 카시트랑 아기띠까지 사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모른 척 할래? 네,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오늘은 이만. 네, 봤어? 왜? 움직였잖아. 어디가 움직였어? 원래 다른 동영상 보면은 파딱파딱파딱 움직이고 하던데, 그런 막 살이 막 이렇게 막 꾹 이렇게 보이기까지 그런 게 없네. 아주 침착한 아이구나. 알겠어. 그럼 이만.